안녕하세요 여러분, 네모 아저씨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짜잔, 바로 페이퍼블레이드 와이번 접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이 와이번은 색종이가 3장이 필요하고요, 한쪽은 빨간색이고 반대쪽은 흰색인 이 색종이들은 전부 단면 색종이에요. 먼저 이 제일 바깥쪽에 프레임 접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. 먼저 색종이 한 장을 빨간색이 위로 오도록 해서 가로, 세로, 대각선으로 접었다가 펴주세요. 그 다음에는 네 개의 꼭지점이 가운데에서 만나도록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한 번 더 네 개의 꼭지점이 가운데에서 만나도록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는 전부 펼쳐주시고요. 이번에는 양쪽 가장자리가 요 가운데 선에 만나도록 양쪽을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는 요 가운데 요 대각선을 기준으로 요 안쪽 부분 틈을 벌려서 바깥쪽으로 접어주세요. 이렇게 양쪽을 바깥쪽으로 접은 다음에 윗부분을 누르면은 이런 지붕 모양이 돼요. 그 다음에는 아래쪽도 똑같이 해줄게요. 요 아래쪽 대각선을 기준으로 요 안쪽 틈을 벌려서 이렇게 접어주시고, 반대쪽도 안쪽을 벌려서 접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덮어주면은 아래쪽은 배 모양이 됩니다. 그 다음에는 요 대각선을 기준으로 또 안쪽 틈을 벌려서
펼쳐 눌러 접어주시면은 이렇게 작은 사각주머니가 하나 생겼어요. 그 다음에는 나머지 세 군데도 똑같이 사각주머니 모양을 만들어 줄게요. 안쪽 틈을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벌리고 눌러서 사각주머니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요. 아래쪽도 똑같이 요 안쪽 틈에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벌리고 눌러서 사각주머니를 만들어 주세요. 마지막 한 개 역시 사각주머니 모양을 만들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됐어요. 그 다음에는 요 한쪽 부분만, 요 사각주머니 하나만, 요 사각주머니의 가장자리가 요 사각주머니의 가운데 부분, 요 주름에 만나도록 비스듬하게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 다시 펼쳐서 이번에는 방금 접었다 편 부분을 안쪽으로, 요 빨간 색깔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 넣어주세요. 안쪽으로 접어 넣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는 이 부분을 바깥쪽으로 벌려서 접어주세요. 그러면은 학접기 할 때 기본형처럼 이런 길쭉한 마름모 모양이 됐어요. 그 다음에는 요 부분을 요 빨간색이 보이도록 뒤집어 줄 거예요. 어떻게 하냐면은 이 빨간 색깔 부분 안쪽을 이렇게 잡고 반대쪽도 잡고 이렇게 벌리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뒤집은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오므려 줍니다. 그 다음에 모양을 잘 정리해 주세요. 그럼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뀌었죠?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니까 한 번 더 해볼게요. 원래는 이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간 이런 하얀 마름모였는데요. 요 안쪽 부분이 보이게끔 요 바깥쪽 겹을 요 뒤로 넘기는 거예요. 이렇게 뒤로 넘겨서 빨간 색깔 부분이 요 뒤로 넘어가게끔 반대쪽도 뒤집어서 빨간 부분이 요 뒤로 넘어가게끔 해서 접어줍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이 부분이 와이번의 꼬리가 될 건데요. 꼬리가 너무 굵기 때문에 이렇게 뒤쪽으로 넘긴 다음에 요 가장자리가 요 안쪽에 만나도록 꼬리를 가늘어지게 접어주세요. 그 다음 원래대로 넘겨주시고요. 반대쪽도 이 부분이 가늘어지게 넘겼다가
잡아서 원래대로 넘겨주세요. 그러면 Y번의 꼬리가 완성됐어요. 그 다음에는 요 반대쪽이 머리가 될 거고 나머지 두 군데는 날개가 될 건데요. 이 부분들을 요 한 장을 바깥쪽 끝까지 밖으로 벌려서 접어주세요. 나머지 두 군데도 밖으로 벌려서 접고 벌려서 접어주세요. 자, 이렇게 돌려서 꼬리가 윗부분에 놓이게 한 다음에 볼게요. 그 다음에는 요 양쪽이 날개가 된다고 했죠? 날개가 될 부분을 이렇게 다시 덮어서 요 가장자리가 방금 접었다 편 자국에 만나도록 비스듬히 접어주세요. 반대쪽도 똑같이 비스듬히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한 번 더 비스듬히 접고 반대쪽도 비스듬히 접고 이런 식으로 계단 접기를 반복해서 양쪽에 날개 주름을 만들어 줄 거예요. 그 다음에 다시 바깥쪽으로 넘긴 다음에 한 번 더 요 가장자리가 요 안쪽 가장자리에 만나도록 비스듬히 접고 반대쪽도 비스듬히 접고 이렇게 계단 접기를 한 다음에 전부 펼쳐주세요. 자, 이렇게 펼쳐주면은 양쪽 날개 주름이 완성됐어요. 그 다음에는 요 가운데 부분을 가지고 머리를 만들어 볼게요. 먼저 요 끝부분을 한 3분의 1 정도를 위로 접고 이 부분을 토끼기 접기에서 뿔을 만들어 줄 거예요. 비스듬하게 접었다 펴고 반대쪽으로도 비스듬하게 접었다 펴서 양쪽을 동시에 접어서 뿔을 만들어 주세요. 자, 이 부분이 작아서 잘 안 보이죠? 뿔이 될 거예요. 그 다음에 이 머리 부분이 너무 넓으니까 요 머리 부분을 이렇게 뒤로 넘겨서 요 가장자리가 요 가운데 선에 만나도록 비스듬히 접어서 Y번 같은 삼각형 머리 모양을 만들어줍니다. 도로 넘겨볼까요? 자, 이렇게 머리가 갸름해졌죠? 반대쪽도 비스듬히 접고 넘겨서 Y번의 머리 모양이 됐어요. 그 다음에는 요 목 부분이 너무 굵기 때문에 목 부분을 접어줄 거예요. 요 튀어나온 부분을 요 가운데까지 접어줄 건데요. 이렇게 접을 때 요 머리 안쪽 부분
요 틈 안쪽으로 종이가 들어가게끔 보시면은 요 머리 안쪽으로 종이가 접혀 들어갔죠? 이런 식으로 요 머리 안쪽에서 접히게끔 목을 접어주세요. 반대쪽도요. 머리 안쪽으로 자, 이 머리 부분 안쪽으로 목 부분을 접어줍니다. 그럼 이렇게 해서 목이 길쭉하게 가늘어졌어요. 그 다음에는 눈 부분을 접어줄게요. 눈 부분은 요 머리 윗부분을 이렇게 살짝 구기면서 앞부분으로 넘겨주시고요. 이렇게 넘기면서 머리 옆부분을 비스듬하게 접어주세요. 이런 모양이 되게 접어줍니다. 좀 어려웠죠? 원래는 이런 모양이었는데 요 가운데 부분을 내리면서 요 양쪽 부분이 요 가운데 쪽으로 끌려가서 이렇게 V자형 눈매가 완성됐어요. 자, 그러면 Y번의 머리 모양도 다 만들었고요. 이번에는 이 안에 코어가 들어갈 수 있게 공간을 벌려줄게요. 이 끝부분이 요 바깥쪽 끝에 만나도록 밖으로 벌려서 접어주세요. 반대쪽도 똑같이 밖으로 벌려서 접어주시고요. 이 머리 쪽 부분도 이 끝부분이 요 가장자리 끝까지 만나도록 밖으로 벌려서 접어주시고 마지막 한 군데도 똑같이 접어주세요. 그럼 이렇게 해서 요 프레임 안에 코어가 들어갈 틈이 생겼어요. 그러면은 코어 접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코어는 색종이가 빨간 부분이 뒤로 가도록 해서 가로, 세로, 대각선으로 접었다가 펴주세요. 그 다음에는 네 개의 꼭지점이 가운데에서 만나도록 접어주세요.
다음에는 뒤집어서 이번에도 네 개의 꼭지점이 가운데에서 만나도록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한 번 더 뒤집어서 이번에도 네 개의 꼭지점이 가운데에서 만나도록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또 뒤집어서 이번에는 요 가운데 부분이 밖으로 벌어져서 네 개의 꼭지점에 만나도록 접어주세요. 가운데 부분을 벌려서 바깥쪽 꼭지점까지 맞춰서 접어주세요. 그럼 이렇게 해서 코어가 완성됐고요. 이 코어를 아까 접었던 프레임 안에다가 넣어줄게요. 먼저 요 두 개의 끝부분이 요 머리 부분 양쪽 끝에 들어가도록 집어 넣어주세요. 그리고 꼬리 부분도 요 뒷부분 틈을 이렇게 벌리면서 안으로 집어넣고 반대쪽도 요 안쪽 부분 이 부분을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어 주세요. 그 다음에는 요 바깥쪽 부분 있죠? 이 부분을 다시 이 코어 부분에 요 틈 안쪽으로 집어넣어 주세요. 자, 이렇게 다시 덮었다가 요 깊숙한 요 안쪽으로 집어넣는 거예요. 자, 반대쪽도 해볼게요. 이 부분을 덮어서 요 코 안쪽에 이 틈 안으로 접어 넣어주세요. 그 다음에는 요 꼬리 쪽 부분도 이렇게 덮어서 이 코 안쪽 틈 안으로 접어 넣어주시고요. 마지막 한 군데도 이 부분을 요 코 안쪽 틈으로 접어서
넣어주세요. 그 다음에는 이 날개 부분을 이렇게 비스듬히 머리 쪽으로 접었다가 요 부분을 요 틈 안쪽, 요 날개 안쪽으로 접어 넣을 건데요. 먼저 다시 펼쳐서 요 접었다 편 자국에 만나도록 비스듬히 접었다 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덮어서 요 날개 주름 요 틈 안쪽으로 요 하얀 부분을 집어 넣어주세요. 그럼 이렇게 멋진 와이번의 날개 모양이 됐어요. 반대쪽도 해볼게요. 여기서부터 요 날개 끝까지 최대한 많이 접었다가 편 다음에 요 가장자리가 요 접었다 편 자국에 만나도록 비스듬히 접었다가 펴서 다시 원래대로 접고 요 접었다 편 자국을 활용해서 요 날개 틈 안쪽으로 접어 넣어주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해서 프레임 안에 코어까지 넣어서 와이번 모양을 만들었고요. 이렇게 해도 돌아가지만은 손잡이가 있으면 좀 더 잘 돌릴 수 있겠죠? 이 가운데 손잡이가 될 그립을 한번 접어볼게요. 그립은 빨간색이 뒤로 오도록 해서 가로, 세로, 대각선으로 접었다가 펴주세요. 그 다음에는 네 개의 꼭지점을 가운데 방향으로 접을 건데요. 요 가운데 끝에서 살짝만 띄워서 접어주세요. 이렇게 접으면서 요 틈을 살짝 남기고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이번에도 네 개의 끝이 요 가운데 방향으로 오는데요. 이번에도 약간만 남기고 접어주세요. 마찬가지로 여기에 간격이 조금 남아있죠? 그 다음에 한 번 더 네 개의 끝이 가운데까지 오도록 접는데요. 이번에도
살짝 간격을 띄우고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뒤집어서 네 개의 끝을 오므리면서 삼각주머니 모양으로 만들어주시면은 바로 이 부분이 그립이 됩니다. 자, 이 그립을 아까 접었던 프레임 코어 안에다가 이렇게 두 가닥 먼저 끼우고 깊숙이 찌른 다음에 반대쪽은 이렇게 오므려서 안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에 다시 두 개를 바깥쪽으로 벌려서 자, 이 그립 전체가 네 개의 방향으로 가운데 딱 맞게 들어가도록 맞춰주세요. 그러면은 페이퍼 블레이드 와이번이 완성됐어요. 잘 돌아가는지 한번 돌려볼게요. 어때요? 이 와이버는 이 꼬리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고요. 이렇게 돌면서 꼬리가 부딪히면은 다른 팽이들이 순식간에 멈춰버릴 것 같아요. 어때요? 여러분들도 재밌게 따라 접을 수 있었나요? 재밌게 따라 접으셨으면 좋겠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멋지고 재밌는 만들기나 종이접기로 돌아올게요.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!